제가 기억이 나는 건이 시나리오를 그 수리남 촬영 현장에서 대기를 하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잖아요, 현장이라는 데가. 근데 그 대기실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까지 느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네. 정말 순식간에 이제 100분이 지나가는 그런 작품이었고, 제가 올 여름 가장 기대한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옆에 와 계신데, 네, 오늘 세분 나오시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간 한 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객석 질문 받는 시간인데요. 그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는 뭔가 조그만 선물이 있습니다. 비행기 탈때 필요한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질문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간도 부족하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하정우 배우님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지킹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재미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 연출한 김성환 감독이랑 같이 아수라 때 같이 일했던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릴레이 토크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른 분들이 김성수 감독이 나오셨는데, 사실 저는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에 참여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되게 좀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영화를 하셨을까? 정말 힘든 영화를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김성환 감독님께서 바로 김성수 감독님 아수라 조감독이셨고, 사실 뭐 아수라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영화에서 맹활약해 오셨는데요. 뭐두 분의 뭐 인연, 그리고 김성환 감독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김성환 감독은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인가 15년 그 무렵에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조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 분을 모셔가려고 하는 아주 어려운 분이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랑 같이 일할 만한 감독이냐를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에서 잘 해갖고 김성환 감독이 저랑 같이 일하게 됐는데, 같이 일하면서 아 정말 이제 비록 조감독 역할이지만 제가 이제 저보다 연배는 어리지만 제가 아, 이 사람 정말 정말 대단한 감독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깍듯하게 감독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라는 영화가 이제 사실 뭐 사람들한테 사랑받지도 못하고 평판이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그 아수라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신 분이 김성환 감독입니다. 네, 인사드려서 고마워요.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네, 감독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한 90%는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의 어떤 진실이 있는데, 감독님이 저를 항상 김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조감독으로 일할 때. 그 의미를 사실 잘 몰랐는데, 촬영하면서 감독님께서 어떤 얘기하신 의미를 제가 좀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어떤 감독으로서, 이 조감독이지만 감독으로서 작품을 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 감독님한테 연락받았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작품에 추가 촬영하고 있는 어떤 다리 위였어요. 다리 위에서 추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제 저 김성수입니다 이러시길래, 아, 예, 하고
정말 당황했어요. 그때 너무 당황했는데 감독님이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만나 뵙고 너무 감독님에 대한 어떤 다 이 영화 일을 하는 분들은 좀 존경심이 아마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에서 감독님과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었고 정말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다시 한번 제가 일해왔던 그 시간들과 모든 것들을 다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반성을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감독님 일단 뭐 질문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 제목이 하이제킹인데 사실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 장르명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하이제킹으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뭔가 저는 그 이게 이제 실화라는 걸 알고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오늘 특정한 정보 없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와 저게 저 당시에 실제로 있었나라는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게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감독님께서 그 이 이야기, 이 실화에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좀 그거보다 조금 들어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제일 처음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게 그 제가 같이 작업했던 김경찬 작가님이라고 1987 각본을 쓰셨던 김경찬 작가님인데 그냥 우연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행기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뭐 해변에 불시착을 했다. 근데 승객들 전원이 생존했다 라고 딱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났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작가님한테 이걸 왜 빨리 글을 안 쓰셨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영화가 이걸 영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뻥일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진실에게 이제 다가가면 아마 그 저희가 그 상황들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하지 그러시길래 아 좋다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멀리서 찾으시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 비슷한 질문을 이제 하정우 배우님 드려보면 이번 영화에서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네. 멋있어요. 네. 네. 정말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그 하정우 배우를 워낙 좋아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좋아했던 하정우 배우의 모습이 있는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뭐 그 사공화나 그 터널에 갇혀있는 뭐 터널 이라던가 아니면 뭐 방송국 스튜디오에 갇혀있는 뭐 테러라이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 작품도 뭔가 이제 이 고립된 비행기 안에서 펼쳐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 뭔가 내가 좋아했던 그 하정우 배우의 모습이 이번 영화에 굉장히 집약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더군다나 이 캐릭터 자체가 너무 뭐랄까 되게 울림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품을 택하신 이유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제 영화의 선택 기준은 늘 한결 같은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재밌고 이야기가 재밌고 이 이야기가 관객분들과 같은 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을 이제 처음 이제 받고선 시나리오를 했는데 거칠긴 했었어요. 이게 거의 초고 수준의 시나리오를 받고선 좀 거칠긴 했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의 맥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이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굉장히 예상치도 못한 먹먹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감정이 굉장히 좀 놀라웠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이 시나리오를 그 수리남 촬영 현장에서 대기를 하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잖아요 현장이라는 데가. 근데 그 대기실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까지 느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김서환 감독을 1987이라는 작품에서 처음 만났었고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인간적인 매력에 굉장히
저 역시도 굉장히 빠져들었었죠. 네, 같이 동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제 본명이 김성훈인데 같이 성자 돌림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성훈 건데. 그렇죠. 주성철 기자님, 다음 성자 돌림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그 두 가지가 아마 김상환 감독님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과 현장에서의 정말 베테랑 같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빨리 감독 데뷔를 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감독님 같은 아우라가 현장에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이 작품을 선택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연기하신 그 태인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 그 게스트가 김성수 감독님이다 보니까 제가 좀 어떻게든 연결을 지어보려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 일단 그 서울의 봄과 이 하이제킹이 좀 닮아있는 부분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드라마라는 점이 굉장히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그 몰입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서울의 봄에서 그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이태신 장군이라고 하는 캐릭터랑 저는 태인이 굉장히 많이 닮아있더라고요. 뭐랄까 굉장히 엄청난 딜레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비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랄까, 서울의 봄의 이태신과 이번 작품의 태희는 너무나도 멋지고 근사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김성수 감독님께서도 이 태희라고 하는 캐릭터에 굉장히 매료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김성수 감독님께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편집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론 배급 시사하는 일주일 전에 한번 봐고, 오늘 이제 아까 좀 시작하고 나서 다시 잠깐 들어와서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수직 비행하기 직전에 그 제일 아까운 장면을 놓쳐서 좀 안타까운데, 그때 거기까지 봤는데, 와, 저는 영화에 대한 몰입감으로서 하이제킹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 와이프하고 영화를 같이 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영화 보면서 그 태인이 이렇게 그 조종간을 앞으로 움직이면 제가 이렇게 같이 몸이 굽어졌다가 젖혀졌다가 저절로, 아까도 근데 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당신은 왜 4D관에서 혼자, 4D관도 아닌데요. 혼자서 이렇게 몸을 쓰냐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인물의 이제 과몰입한 상태여서 아마 그런 똑같은 동작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에 제가 얼만큼 몰입이 됐는지, 그 인물이 움직이는 거를 똑같이 제가 따라하는 거를 그날도 그렇고 오늘도 조금 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저 인물에 왜 이렇게 몰입했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제 존작에 있는 역할과 비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하정우 씨가 연기한 그 태인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 이렇게 두 분을 연결시킨 캐릭터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김상환 감독이 이 영화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찾아보고 느꼈던 건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영화를 다시 보면서 보니까 처음에 속초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손님들이 막 비행기를 뛰어갈 때 이제 건물 옥상에서 송동일 씨하고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한 태인 구조종사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이제 송동일 씨 귀식인가? 그 이분이 당시에는 군인으로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여객기 조종사로서는 합당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한테는 사람을 살리려는 본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훌륭한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정말 저런 순간에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제가 좀 괜히 제 마음이 먹먹하고, 저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에 어떤 인터뷰에서 잠깐 그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인생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지만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인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그 비행기의 조종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삶에 일관된 태도로 쭉 살아오신 사람들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떤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그 인간이 살아온 생애의 전 순간이 대답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에 굉장히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런 그런 순간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주저없이 그런 행동을 딱 옮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근사하고 좀 대범하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별로 없는 시대에 지금 이 71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영화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로는 그 태인이라고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하신 그 인물의 그런 행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길게 해서 혼자 해줘서 제가 너무 그 인물에 좀 빠져서 그러는지 아무튼 너무 영화 잘 봤고 고생 없이 하는 아주 최고입니다. 뭐 이제 금방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이제 두 분께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뭐 대사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제 초반에 있었던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군인으로서는 그 명령을 이제 그 어긴 거죠. 그러면서 듣는 얘기가 이제 알량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대사를 듣게 되는데 저는 그게 이 영화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갈수록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 계속 없어져 나가는 가운데 그 알량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대사를 그 붙들고 있는 그 감독의 모습에서는 좀 그려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캐릭터를 사실 원래 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그 세 명이 그 조종칸에 있었는데 그 세 명 중에서 이제 두 명을 하나로 합치면서 태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이제 태인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신 뭐 계기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어서 태인을 연기하시는 그 하정우 배우의 얘기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네. 그 김성주 감독님께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영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고 쓰고 싶지는 않은데 그분이 그 안에 이제 애를 써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생존자분들도 제가 또 만나볼 수 있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 떠올랐던 의문이 과연 태인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저 스스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들도 찾아보고 소위 말하는 의인이나 영웅에 대한 어떤 영웅담에 대한 논문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순간 내가 해야 될 것 같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순간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 순간에서 들 수 있지만 그게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를 지니고 살지 않으면 아마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태인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결론에 다다르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만들면서는 그 관객분들이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인물을 연기한 그 하성호 배우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납득 가능한 인물이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선택이고 아까 김성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온 사람만이 그러한 정말 즉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영화적으로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초반에 이 태인이라는 인물이 또 그러한 인물에 가깝게끔 또 소개가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제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뭔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일을 겪으셨던 그 분이라면 아마도 그러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사명과 책임 의식으로 직업 정신으로 그러한 상황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는 일단 태인이가 그 폭탄을 막아내고 끝까지 조종석에 앉아서 착륙하기까지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배우가 몇 회차에 걸쳐서 이제 그 장면을 찍는데 일단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게 이 정도까지 되면 이게 사실 이게 의식을 잃어서 죽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찍으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무사히 착륙을 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넜는데 그렇게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런 가슴 아픈 결과를 맞이했는데 거기서 좀 연기가 전 좀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연기하기가 그 회차가 거듭되고 그게 하루에 다 찍는 게 아니라 실내 세트에서 찍고 또 야외 실제 그 고성 앞바다에 가서 또 그 비행기를 가져다 놓고 그 마지막 장면을 찍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 그러한 텐션을 유지하기가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연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찍었던 이제 컷들과 씬들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어떤 호흡이라든지 어떤 텐션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뉘앙스와 느낌들을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집중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